자, 저희가 이제 네. 이 풍물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뭘 해봐야 될지 잠깐만요. 네. 선생님,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지 말입니다. 제가 미션지를 드릴 거예요. 네. 자, 일단 먼저 받으실까요? 받지 말입니다. 네네네. 자, 미션지 적혀있는 물건들을 사와서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또? 상인분들이 돈을 안 받으신대요. 돈을 안 받는다니. 경사났어. 하여튼 우리는요 오늘 미션을 다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방법을 들으셔야 될 텐데 알려주세요. 자, 상인분들이 가시면 게임을 할 거예요. 네. 게임을 해서 이기면 이제 상인분이 문제를 내실 건데 네. 그 문제를 우리 학생분들이 맞추셔야지만 물건을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미션도 이겨야 되고 문제도 맞춰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공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출발! 옛날 그 LP판이라 그래서 예. 어머 여기 아저씨 계시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혹시 여기에 조용필 레코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주실래요? 공부하기 좋은 날인데 이거 몇이야? 5 더하기 8은 몇이야? 이걸 여기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또 이것을 해야 돼요? 네. 해야지. 그럼 5 더하기 8은 몇일까요? 여기서 8. 8이 있죠. 8에서 몇을 주면은 10이 돼요. 둘을 버텨준단 말이야. 둘을 못해주면은 그러면 몇이 되죠? 그러면 3개가 남아. 그러면 몇이 돼요? 그러면 13. 아이고. 13. 정답! 잘하셨어. 예. 조용필. 와. 야, 조용필 씨 진짜 앳된 모습이었을 때네요. 앳된 모습이었을 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이거 갖고 갈까요? 예. 네, 갖고 가지요. 선생님이 제일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가야 또 가야 돼? 물론 가야죠. 아, 그것이 어디가 있을까? 자. 아니, 어머니. 혹시 이 여자처럼 포즈 한번 취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뭐지요? 아니 허리에다가 손을 딱 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예. 고개 들어봐봐. 별것도 다 시킨다 누구들. 나 안 잘하셨어. 나 안 해본 것도 다 시킨다. 호떡집이? 네, 우리 지금 호떡 몇 개 사야 돼요? 어? 호떡 두 개. 두 개. 호떡 두 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호떡 두 개 네. 받아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주실 거예요? 눈싸움을 해야 드려요. 눈싸움이요? 예. 이겨야 돼요? 네. 어머니, 눈싸움을 해서 이겨야지만 준대요. 어머니, 눈싸움 잘하세요? 해봐야지. 그래,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러면 심판받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우리 호떡집 사장님 대 우리 김필레 학생의 눈싸움 대결 준비! 눈 좀 깜빡이시고 준비 시작! 씻었는데 씻었어. 우와, 우리 어머 우리 뭐 드시겠어요? 아, 저요? 네. 씨앗도떡 두 개. 네. 아예 맛있겠다. 예, 네, 그럼 요것 좀 풀어주세요. 와, 예? 문제를 풀어야 돼. 오늘 배운 거다 배운 거. 어머니. 이거 6 더하기 9는 몇이에요? 그게? 10이면 뭐예요? 10? 네. 네. 오케이. 6 더하기 9는? 15. 예,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씨앗호떡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빨리. 오예, 우리 이번에는 이겨야 돼. 별거 다 있네. 그러니까 뭐 골프공, 못들 뭐 이런 거 없는 게 없네. 에이. 여긴 것 같은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예 사장님이세요? 예. 그거 달라고 해주세요. 예. 여광 주세요. 예. 급합니다. 예, 여광 있어요. 예. 주세요. 예. 여광은 여기 있어요. 네네. 있는데. 네. 그럼 가져갈게요. 안 돼요. 왜요? 그냥 가져가시면은. 적잖아서 안 돼요. 어떻게 하세요? 돈을 대야 되나요? 저를 뭐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래? 가위바위보. 오늘 가위바위보 잘하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야, 잠깐. 그럼 요강 주세요. 네. 잠깐만요. 네.
저 문제 하나 푸셔요? 푸셔야 돼요. 에. 아, 문제요? 네. 아. 쉬운 일이 없죠? 네. 네. 어?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이건 뺄셈이다. 뺄셈인데. 오예.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십자리에 있는 걸 이쪽으로 빌려오면 몇 개가 돼요? 십자리, 아, 여기다? 예. 몇 개? 그렇지, 10개, 10개. 10개. 그럼, 자, 그러면 10개에서 8개를 빼면 몇 개예요? 8개를 빼면? 2개. 어, 2개인데? 또 여기 옆에 거하고 더 해야 되잖아. 그럼 두 개하고 두 개 더하면 몇 개예요? 두 개하고 두 개 하면 네. 4. 여기다 4 적고. 네. 4. 그리고 이제 여기 1 10자리인데 네. 여기가 지금 하나 남았죠? 네. 근데 여기 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 그럼 어떻게? 14. 그러면? 저 어머니, 네. 그럼 정답은 몇 개예요? 14! 14, 정답인가요? 예, 14 맞습니다. 네. 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요강 주세요. 자,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요강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풍물시장에서 펼쳐진 두 팀의 임무수행 대결. 김지선 팀과 병기수 팀으로 나누어 옛 추억이 담긴 물건도 찾아보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덧셈과 뺄셈 공부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더 많은 물건을 찾아왔는지 확인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미션을 네. 다 완성을 했습니다. 네, 아, 일단 세 군데 다 들려서 왔는데 네네.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럼요. 더하기 뺄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 성공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매의 눈으로 관찰을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지선 팀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조용필 레코드. 이야, 아, 이게 조용필 선생님이신가요? 이게 정말 너무 풋풋해서, 와. 너무 풋풋해서 놀라셨죠? 네. 바로 조용필 씨입니다. 네, 조용필 레코드. 네. 두 번째, 옛날 교과서 어딨나요? 옛날 교과서. 오! 오. 이야. 이거 무슨 교과서예요? 국어예요. 국어.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공. 네. 네.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손에 들고 계시네요. 호떡. 성공. 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세 개 모두 성공. 성공.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자, 자 기수팀은 요강을 들고 계시네요. 네, 요강. 네. 요강 성공하셨고 네. 두 번째 이미자 레코드 어디 있나요? 자, 있어요. 짜자잔. 조용필 씨만 젊은 게 아닙니다. 우와. 이미자 씨도 진짜 30대 초반, 20대 후반 같습니다. 아, 그러신 것 같네요, 네. 진짜. 자, 근데 호떡은 없으시네요. 아, 우리가 씨앗호떡 달라고 했는데 너무 지금 씨앗호떡이 더 비싸가지고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허, 그런데 그래서 씨앗호떡이 여기 있죠. 짜자잔. 요강 속에 호떡. 저기요. 아, 요강 안에다가 호떡을 넣는 게 어딨어요? 먹으면 되지. 맛있다. 어차피 먹으면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두 팀 모두 미션 성공. 풍물시장의 명물 요강 호떡이에요. 어머니 나 여기도 있는지요. 어딘지 난 안 몰라. 맘만이 그만 깨기 싸갔지. 누가 쓰긴 썼겠지. 받아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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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시다 어머니.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문자는 숫자랑 부호가 쓰여 있을 거예요. 짜잔. 같이 보는 걸까요? 오. 그죠? 이 식을 한글로 읽고 써주시는 거예요. 우와. 네, 한글로. 네. 한글로. 한글로. 자, 그러면은... 근데 숫자는 그냥 숫자를 적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자는 지금 한글로 적혀 있죠? 네. 이거를 숫자와 부호를 사용한 식으로 바꿔주시면 네.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 문제는 우리 옆집에서 하나 빌려다가 빼기 하는 거 배웠죠? 네. 네. 그렇게 빼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으로 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요것을 빼라고? 7 더하기 8은 15와 같다를 요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요렇게. 아~ 요렇게.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자리를 1로 옮기면 몇 개가 돼요? 10. 그렇죠, 그렇죠. 6개에다가 하나를 더 더했더니
몇이 됐어요? 보탰더니 7개.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누가? 여기가 1회 자리 수고 여기가 10회 자리 수니까 여기 1회 자리 수가 여기가 7. 여기가 7. 7 여기다 쓰고 일자 여러 일자가 그렇죠. 맞아. 17.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정답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네, 하나씩 읽어볼게요. 5 더하기 8은 13이라고 네. 써있고 네. 이거랑 같은 뜻을 적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답은 5 더하기 8은 13과 같다. 우와. 정답입니다. 정답! 둘 다 맞았나요? 네, 정답입니다. 이야! 자자자! 맞췄다. 맞추셨어요. 예. 아주 고민한 흔적들이 많으세요. 네, 힘들죠. 여기도 있나요? 아, 정말 네. 힘들게 왔어요. 세 번의 위기 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을 덧셈 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반대로. 1번 문제랑 반대였죠. 네. 자, 우리 더하기 부호랑 같다라는 뜻을 가진 등호 배웠죠. 네. 그래서 7 더하기 8은 15.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우와! 아, 정답. 어머니 좀 좋아해줘야죠. 좋아해줘야죠, 형님. 마지막 문제는 우리 옆집에서 빌려오는 내림 있는 뺄셈이었죠? 네. 다음을 계산하여 봅시다. 21 빼기 4였는데 네. 빌려오는 걸 잘하셨는지 표기된 걸 볼게요. 정답 17 맞습니다. 와! 와! 100점에 100점! 100점! 예! 100점! 자, 우리 예. 오늘 받아쓰기 우리 다 우리 두 분 다 100점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아쓰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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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직도 덧셈 뺄셈이 어려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같이 복습해봐요. 먼저 덧셈. 8 더하기 3은 11. 우리 쉽게 하기 위해서 3보다 큰 8을 10으로 만들어준 후에 나머지를 같이 세는 방법 배웠었죠. 8에다가 2개를 더해서 10개로 만들어 놓고 남아있는 1개를 더 세면 11. 식으로 써보면 8 더하기 3은 11. 어렵지 않죠? 자, 다음 21 빼기 6을 볼까요? 우리 빼기식을 할 때는 바로 세로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었었죠? 같이 써볼게요. 자릿수 잘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21 빼기 6은 같은 자릿수들끼리 빼기를 해야 되는데 1에서 6 뺄 수 있나요? 못 빼죠. 이럴 땐 어떻게 했더라? 그래요. 옆집인 10의 자리에 가서 하나를 빌려와야겠죠? 10의 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주고 하나가 남았다라고 표현해주고 10의 자리에서 빌린 하나가 1의 자리에 가면 몇 개가 됐었죠? 10개로 변했었죠? 그 10개에서 우리가 빼야 할 6을 빼면 4가 남고 남아있는 하나를 마저 더하면 그렇죠. 1의 자리에는 숫자 5가 남고요. 10의 자리는 지금 뭐가 남아있죠? 하나 빌려주고 1개가 남아있죠? 그 밑에 더 이상 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그대로 내려와서 답은 15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 빼기 6은 15. 덧셈과 뺄셈 같은 산수는 매일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부할 때 풀었던 답과 혼자 복습하면서 풀었던 답을 비교하면서 꼭 한번 복습하세요. 공부하기 좋은 날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자, 아, 그런데 네. 헤어질 때요. 헤어질 때죠. 그러니까요. 항상 헤어질 때는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오늘 공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우리 김필리 학생께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덧셈, 숫자. 아, 숫자 공부했던 네. 거. 아까 그냥 뺄셈을 잘하셨거든요. 네. 우리 그럼 김준지 학생께서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워서.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너무 다 즐거웠다는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쇼핑이 제일 좋았어요. 네. 저는 역시. 쇼핑을 좋아하는 이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이 허리가 휜다니까요. 우리 공부하기 좋은 날 외치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성인 문해 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 교육 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뭐 먹고 싶어 해? 짜장면 먹고 싶어 해. 어머니. 쉬세요. 쉬세요. 어머니 우리나라 분 아니시죠?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자꾸 이렇게 하고렸다가 어머니 뻥뻥해요. 우리 어머니 괜찮으신 건가요, 선생님? 네, 임신입니다. 야, 혹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